안녕하세요. 렘블이에요. 어묵을 넣은 콩나물찜 만들어 볼게요. 물 100ml에 설탕, 고춧가루, 맛술, 다진 마늘, 간장 넣고 골고루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 두르고 썰어 놓았던 청양고추, 양파를 넣어주세요. 양파가 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줄 거예요. 양파가 이제 투명빛으로 바뀌면 콩나물 그리고 어묵을 넣어주세요. 만들어 놓았던 양념장을 넣어줄 거예요. 이제 뚜껑 닫고 5분간 끓여줄 거예요. 5분이 지났어요. 뚜껑 열고 콩나물하고 어묵을 골고루 섞어주세요. 예, 썰어 놓았던 대파 넣고 골고루 섞어가면서 30초 정도 볶아줄 거예요. 이제 불 끄고 후추를 넣어주세요. 후추 넣고 다시 한번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 통깨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아삭아삭 매콤하게 맛있는 어묵 콩나물찜이에요. 꼭 만들어 보세요.